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44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나나, 이 신비한 주문은 금강장황보살과 그의 무리가 밤낮으로 보호한다. 산란한 마음으로 외워도 보살들이 따라다니며 보호하고, 주문을 외운 자는 오래된 업장과 재앙에서 벗어나 편안해진다. 미래의 수행자들은 이 주문으로 보호받아 산마지에 들어가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이 주문을 믿고 따르면 여래의 말씀이 참됨을 알게 된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나나, 이 사바세계에 84,000 재변 악성이 있거든. 재변을 일으키는 고약한 별들도 많은 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28대 악성이 제일 우두머리가 되며, 28수인데 여기는 악성을 말한 거죠. 또 다시 8대 악성이 그 주가 되어서, 28성은 4,7은 28 사방에 일곱 별들이죠. 그리고 8대 악성이라고 해서 나개발이라는 그거요. 오행하고 이런 별들입니다. 오성이 주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나성, 개성, 발성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팔성이라고 합니다. 28수도 이제 아까 사방에 28수 발음을 수 그러죠. 동해에서는 아다 별성자만 붙이면 돼요. 각항자방 친리기
정규 유성 장익진. 이렇게 해서 28수 천문도에 나오는 28수 동서남북에 다 있어요. 발생이나 혜성입니다. 혜성이 나타났다고 하지요. 나성은 나우성이고 괴성은 괴도성이고 동쪽에서 이제 각항저방 친미기 각항저방 친미기 일곱 별이고 북쪽에는 북두칠성하는 자, 부, 두, 우, 여, 허, 유실, 벽, 요 일곱 별이고 서쪽에는 규루, 주, 묘, 필자, 삼 요거 이제 일곱 개이고 남쪽에는 정규, 유성, 장, 익, 진 요거 이제 일곱 별이고 골치 아프게 그 뭐 외울 필요 없지요. 외우려면 힘들잖아요. 우리는 어려서 익혀놨으니까 기억해서 안 거지. 뭐 그걸 지금 새로 익히라면 아이고 밥소사하고 그건 뭐 알아도 별것 없지 않아요. 천문학을 천문도 보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데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오성이 취귀. 그전에는 오성이 취귀해서 염락관민의 재현이 배출했죠. 수학 금목토 오성이 취귀라. 요 귀에 모여가지고. 염락관민. 육군자 영웅은 성길사하니 영웅이죠. 징기스칸. 응? 징기스칸이 몽고에서 중국까지 저 페르시아 저쪽 무슨 어디죠? 저쪽 그저 거기까지 점령했잖아요. 유럽 주까지 파키스탄 쪽으로 오성이 취규할 때
연락관민의 재현이 대출이라 재현이 부대기로 나왔어요. 정명도 정의천 뭐 출렴계 소광절 뭐 주자 뭐 사마광이 장현거 뭐도 주자도 내나 연락관민에 속하잖아. 지금은 자 지금은 어디에 보이느냐? 오성이 취투 가야 이제. 오성이 취득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한국이 웅비 해가지고 광개토왕 이전처럼 광개 국토를 갈 거거든요. 우리나라 남북통일도 되고 발해까지 저 요동 만주까지 다 차지 해가지고 동양은 제일 영도자가 된다죠. 동양뿐 아니라 세계의 영도자 그렇게 된다고 지금 예언들 하지요. 천문을 보는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허무다하지 않아요. 지금 봐서는 창피없이 고롱고롱 아프는 판인데 그 뜻을 못 이루니까 지금 고롱고롱 아픈 거예요. 국민들이 다 병들었어요. 남한도 썩었고 남한 사람들 젊은 세대도 많이 썩어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고 북한도 북한은 반 미쳤고 열광 광신해가지고 저쪽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다가 손을 뻗치고 일본이나 미국은 남한에다 손 뻗쳐가지고 이북에는 박스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남한에는 저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상이 자리 잡아가지고 말이야. 남북에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이상한 지금 판국이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난마 상태와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지. 다른 나라의 국교가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는 자주 국교가 없고 유교든 무슨 도교든 불교든 기독교든 들어왔고 왔는데 다 유교 같은 것도 500년을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지배하려고 유교가 우리나라를 500년간 국교로 이렇게 등장해서 그때 속국 역할을 했잖아요. 기독교도 사실은 미국이 사상적으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자기 하고자 하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렇게 반국교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가 한번 냉정히 비판해 보세요. 불교란 것은 그런 게 없어요. 인도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집어먹고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 나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불교는 예외입니다. 다른 나라 종교가 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지만은 유교도 우리나라를 좀먹는 우리나라 문화의 퇴보를 만들었고 또한 자기 나라 속국으로서 이렇게 침략적인 그런 요소가 짙고 지금 기독교도 역시 그런 거고 일본이 일본 말만 배우고 일본 것을 배워라 해가지고 우리말 못 쓰게 한 것도 순전 자기 나라
식민지 정책으로 침략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36년이란 짧은 기간 때문에 못하고 그냥 조금 하다가 물러갔잖아요. 다 그러한 그, 이해관계로서 민족이나 국가를 침략하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개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단호히 배제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따분하지 사실은.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좋은 줄 알고 말이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은 잘 알아가지고 해야 돼요. 알아서 선처를 해야 돼요. 28대 악성이, 그러니까 28수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중생은 업력에 의해서 나쁜 지역에는 나쁘게 나타나고 좋은 지역에는 좋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쁜 쪽을 말한 겁니다. 나쁜 그런 재변을 일으킨다는 그거죠. 별들이 그 천문을 보는 사람은 일월성신을 보면 되지요. 천문을 보려면 뭐 일월성신 아니고는 볼수 없잖아요. 천문을 보는 데는 일월성신 내놓고는 볼 도리가 없죠. 일월성신은 그 동태만 보면은 천문을 관측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지리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 뭘 봐야 되겠어요? 지리 보려면. 지리 보는 데는 산천토석을 보면 돼요. 뭐 별거 아니요. 또 인사를 보려면 천문지리 인사 다 알아야 되죠. 그건 뭐 별거 없잖아요. 사람들의 언행 또는 사상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현들이나 영웅들이나 제갈량 같은 그런 왕양명 같은 이인들도 천문지리 인사 이세 가지는 다 알아야 하거든. 천문도 알아야 하고 지리도 알아야 되고 인사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 이제 천문에 별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을 주로 이제 여기서는 말한 거요. 나쁜 악업 중생들의 악업으로 나타나는 28수나 8대 악성이나 그런 걸 말한 거고, 그러나 좋은 덕행을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면은 그런 게다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8대 악성이 있어서 그 주가 되어서 가지가지 형상을 지어서 세상에 출현할 때 능히 중생의 가지가지 제의를 내거니와, 제의랑선 좋지 못한 거죠. 재앙과 변고지요. 변교가 여기서는 이라요. 그래서 해제 가면 기라고 종력하면 흉이라고 서경에 나오죠. 서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져가면 길하고.
발음을 적 그럽니다. 적. 해적하면 길하고. 해적이란 말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덕을 닦는 거예요. 순할 적자요. 은혜, 은덕과 순한 순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길하게 되고, 덕을 닦고 도를 닦거나 덕을 쌓거나 좋은 일을 하면은 길하게 되고, 종역하면 흉이라, 역을 따르게 되면은 흉하다 말. 역이란 것은 역천을 가는 거죠. 순리적으로 안 하고 역리적으로,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역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나쁜 그 별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 주문이 있는 땅은, 이 등엄주가 있는 땅은 모두가 다 그런 나쁜 제의가 소멸이 되어서 20, 12유순이 결계지가 되어서, 12유순 그 둘레가 한 10리고 20리고 그 둘레가 결계지, 능엄 도량 그 결계지처럼 결계지가 되어서 모든 악과 재상이 영원히 들어오지를 못할 것이다 말이지. 치고로. 그러므로 여래께서 이 주를 선시하여 이 등엄주를 밝혀가지고 미래 세상에 처음으로 모든 수행자를 보호하여 참마지에 들되 몸과 마음이 태연하여 몸과 마음이 편안해서 대 안원을 얻어가지고 크게 편안함을 얻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의 세상에 능엄주를 지송하는 사람을 잘 보호하고 편안케 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일체 모든 마구니와 귀신과 및 무시대의 끝없는 애적부터 비로담이 없는 옛날부터서 오면서 여러 가지 그 원행과 수강과 억울한 원통한 그런 일들이죠. 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같은 것, 형에 좋지 못한 불상사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이 형이죠. 또 옛날 재앙과 옛날 숙세에 맺혔던 그런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옛날의 업과 묵은 빚이 와서 서로 번갈아 서로 괴롭히는 그런 일이 없게 한다 말이죠. 능엄주 공덕이 그런 역할을 한다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원행이나 수강이나 또는 수겁이나 진체가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말이죠. 마군이나 귀신들이 괴롭히는 것도 없게 하노니 하나니 너와 및 여러 대중 가운데 모든 유학의 사람과 배움에 있는 사람 또및 미래의 세상에 모든 수행하는 자가 나의 단장에 의지하여 내가 말한 능엄 그 주문을 외우는 그 단을 차리는 그러한 단장법에 의지해서 여법히 계를 가지며 또한 계를 받은 바그 계주를, 계주란 말은 계사입니다. 계사를 청정한 스님을 만나며 청정 율사를 만나가지고 청정 계를 받고 이 주문 마음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뉘우침을 내지 아니하고 여기서 의회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품는 거죠. 회의를 품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이 선남자가 부모, 이 부모가 낳은 바 몸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낳아준 육신을 갖고 말이죠. 육신으로 마음이 통함을 얻지 못한다면 시방 부처님이 문득 거짓말하는 것이 되리라.
여법피만 잘하면 부모가 낳아준 이 몸을 가지고 틀림없이 마음이 통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안 된다면 시방 부처님이 거짓말한 것이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이죠. 이제 틀림없이 된다는 말이죠. 그 전에 저 위에서 100일 동안 단정히 앉아서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다원과를 얻는다고 했지요. 또 두 번째는 그 아는 것을 바라게 되는데 몸과 마음의 성인의 과가 이루지 못한다 해도 자기가 결정코 성불하는 것이 틀림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숙명기가 열린다고 했었죠. 이 사람이 바로 84,000 항하 보레수 겁을 기억해가지고 두루 알아서 의혹이 없을 거라고 그런 말이 저 위에 나왔죠. 그러한 등 여러 가지 그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까지가 이제 능엄경의 능엄주에 대한 공덕을 말한 겁니다. 공덕은 여기까지 해서 끝났죠.